근데 집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나운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. 아이 또 뭐야 진짜. 어?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나 우리 맨친들이 집밥을 얻어먹으러 갈 수 있을까라는 무례한 부탁을 하러 전화를 한 거야. 아, 한 몇 명 되지 우리가 지금? 일단 하나 둘 여섯 명 다 여. 아 나오시 저 강호동이에요. 예 예전에 우리 그 저 프로그램에서 나도 인사를 드렸는데 그지? 아 세상에. 예 나는 나오시가 이렇게 그 손맛이 좋은 줄 전혀 몰랐어요. 아유 뭐 아니 그게 좋은 게 아닌데. 예. 아 잘못된 거예요? 아니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또 갑자기 오기가 그래.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그 나훈 씨 그 자택을 방문하면 우리가 집밥에 대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을까요? 강원웅 씨. 예. 우리 이러지 맙시다. 지금 온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? 예? 이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도 중요하고 그렇죠? 계절에 맞게. 여러분들 기호 그렇죠. 여러분들 기호도. 해야지. 혹시 나는 뭐를 못 아니, 먹어. 진짜 니네 평소에 먹는 밥을 해줘. 아, 있는 그대로를 이만. 정말 그것만 네.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너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아유, 뭘 밥 한 끼 먹는데 뭐 그렇게 감사해. 아니, 아, 그냥 어차피 저희 집에 원수님들은 그 달라고 입을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게 제 원칙이에요. 두근거려. 시간은 한 5일만 줘요, 시간을. 왜냐면 우리 5일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? 아니, 집밥을 이런 식으로 영양결 드리는 게 맞다. 나훈 씨 또 그 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보약 같은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집밥 그 소중함을 좀 우리 매치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, 감동이야. 근데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면 우와. 여기가 아, 지금 이제 그 김나훈 씨 그 그러니까. 자택 와. 예, 입구인데요. 아, 좀 깔끔하다. 집 모양이 예,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미 지금 베란다 쪽에 이미 식재료들이 있어요. 호박 지금 다. 이거 뭐예요? 미션. 그래. 자. 아, 뭐야? 이게 오늘 김나훈 씨 집에서 집밥을 먹고 네. 집밥을 몸치게 먹고 혼자 사는 독부 연예인. 집에 가서 우리가 집밥을 배운 걸 가지고 대접을 하라는 거죠. 집밥의 결핍자들.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제일 잘 먹고 사는 분들, 잘 드시고 사는 분들, 제일 못 먹고 사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네. 이 김나훈 씨 집에 밥도둑 있을 거란 말이야.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레시피를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 일부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집에 밥도둑을 전해주는 거야, 그쪽에. 아!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나 햄이랑 그래 전해주면 네. 되겠네요. 그렇지. 이걸로 몇 개 싸가지고 이걸로 담은 예를 들면 이걸로 담은 몇 개라도 해결하시라고. 응. 그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집밥에는 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. 그렇지 그렇지. 어. 그 가정마다 내려오는 어떤 전통 다 비밀이 있는데 왜 그치. 김나훈 씨의 손맛이 그렇게 유명한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명한지 저희들 오늘 또 진격을 해서 구석구석을 뒤지자고. 내가 나훈 씨, 저 우리 맨발의 친구들이에요. 감사합니다. 더운 날에 지금 다 양복 입고. 아 근데 저기랑 여기랑 아 평소에 이렇게. 아니 아니에요. 여기 너무 시원한데. 와 라라라. 야 들어가자마자. 와 아이와. 우와. 우와. 여기 뭐야? 야. 이게 지금. 우와 우와 우와. 우와. 이걸 또 웰컴. 드신 거예요? 우리 온다고 지금 말을 안 들었어. 저 벽에 올라가시죠. 일단 그냥 바로 2층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지 올라가시죠. 2층 분이에요. 놀고 보려고. 아니 집이 네. 아, 완전히 화재 되겠어. 장난 아닌데요. 너무 예쁜데? 집 예쁘다. 야. 집이야? 네, TV가 이런 게 있다고? 터치야?
어? 아, TV. 오, 진짜? 설마, 설마. 형 터치야, 터치 여기. 아니야, TV 아니야. 시계하고 달린 아니야. 나훈 씨. 네.